자, 제가 사전 질문을 조금 네, 받았습니다. 자, 사전 질문에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학원을 보내지 않고 독학으로도 국어 공부가 가능할까요? 라고 네, 주셨네요. 자, 결론만 말씀드릴게요. 오히려 권장합니다. 뭐할수 있는 거는 당연하겠습니다만 오히려 권장을 좀 해드려요. 자,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가 국어 공부를 위해서 혹은 뭐 국어 논술, 문해력을 위해서 학원을 보내는 이유가 뭘까요? 자, 저는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라고 보는 게첫 번째, 애시당초부터 국어나 독서와 관련된 활동을 하게끔 만들어 주려고 하는 거예요. 국어 학습 또 독서에 대한 계기를 만들어 주는 거죠. 자, 또 하나는 뭐냐면 사실 그 국어가 우리한테 되게 가깝게 느껴지지만 되게 막연해요. 뭐 국어, 뭐 문해력, 뭐 가깝게 느껴지면 과연 이게 무엇일까? 어떻게 학습을 해야지 실력이 늘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되게 막연한 느낌이 있습니다. 그렇죠? 막 어떻게 해야 되나? 그리고 이게 잠깐 한다고 해가지고 실력이 늘거나 하진 않아요. 꾸준히 끌고 가야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따지면 체계적인 학습 방법을 안다면, 그리고 아이가 스스로든 우리 어머님들, 아버님들 집안에서 우리 엄마 아빠와 같이 공부를 할수 있는 환경이라고 한다면 오히려 학년이 올라갈수록 학원을 줄이셔야 되거든요. 자, 두 번째입니다. 초등 저학년과 고학년 때 전체 공부 시간 국어의 비중을 얼마나 둬야 하는가 궁금하다. 자, 제가 그냥 여러 가지 관점에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만 그냥 복잡하시니까 머릿속이 깔끔하게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아이의 상황에 따라서 분명히 편차는 있습니다만 전 이렇게 좀 추천을 드려요. 초등 1, 2. 자, 초등 1이면 국영수 4대 4대 2. 국어사, 영어사, 네, 수학 2입니다. 자, 초등학교 1, 2학년에서 국어가 1등이네요. 영어랑 지금 거의 쌍벽을 이루고 있습니다. 자, 우리말 문해력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것 때문인데요. 자, 이건 너무 심플하게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만약에 우리말이 아직 정착이 안 되고, 그렇죠? 우리 국어 문해력이 받침이 안 된다 그러면 더 늘리셔도 돼요. 5대 3대 2로 국어 독서를 더 늘리셔도 됩니다. 왜냐면 아시다시피 영어가 늘지 않아요. 모국어가 그냥 아예 뭐 미국, 캐나다 가서 살 거면 괜찮은데 한국에서 교육을 하시는 입장에서는 어차피 모국어가 지금 제대로 받침이 안 되면 영어 실력도 금방 한계점에 도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휘도 마찬가지고요. 3, 4학년으로 가면 네. 3대 4대 3. 자, 3대 4대 3으로 말씀을 드려볼게요. 학습 시간이 아니라 학습 비중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냐면 아이마다 학습 시간이 다 다르잖아요. 그쵸? 학습 시간이 다 다르기 때문에 비율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1, 2학년보다는 3, 4학년, 3, 4학년보다는 5, 6학년이 더 올라가야 되겠죠. 시간은 더 늘어나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비중이 좀 줄었다고 해서 공부 시간이 준게 아니에요. 그리고 시간으로 말씀을 드리기가 좀 애매한 게 아이들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그쵸? 다 다르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늘려가야 되죠. 5, 6학년은 국영수가 2대 4대 4로 말씀드려요. 비율입니다. 자, 이거는 이유가 뭘까요? 국어가 2로 줄어들었네요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실상은 줄어든 게 아니라 시간은 최소한 유지가 되거나 오히려 늘어났죠. 5, 6학년의 특수성 때문입니다. 영어 수학이 폭발하는 시기죠. 현실적으로 잘 아시다시피. 자, 고학년 아이, 특히 5, 6학년 아이들이 해야 하는 영어 수학이 되게 많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국어 뭐 많이 하면 좋겠습니다만 그렇게 할 시간이 많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5, 6학년 때 국어 학습은 되게 효율적으로 진행을 하고 이전 3, 4학년에 비해서 절대 시간이 줄면 안 돼요. 최소한 유지를 해가면서 이제 효율적인 학습을 해야 된다. 그래서 모든 과목에 대한 공부는 최소 60분에서 90분 이상은 학습 시간이 확보가 되어야 됩니다. 고학년 기준으로. 그쵸? 초등 고학년 학습의 포인트는 뭐냐면 공부 시간을 늘리는 데 있어요. 무작정 학원 공부 시간만 늘리시면 안 돼요.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학원에서 공부하는 시간을 늘리는 걸로 치환하시면 안 돼요. 학원은요, 우리 아이가 공부를 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단계고, 이걸 내 걸로 소화하는 거는 그게 복습 시간이든 과제 시간이든, 그쵸? 뭐 예습이든 스스로 공부하는 시간, 스스로 받아들인 시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걸 생각하지 않으시고 초등학교 5, 6학년 때 해야 될 게 되게 많아지니까 수학도 거기서부터 어려워지잖아요. 영어도 5학년 때부터는 영문법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빡세지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애는 공부는 잘 안 하고, 그러니까 빨리 학원을 돌려야지라고 생각하시지만, 왜 그렇게 많은 학원들을 다님에도 불구하고 비례 실력이 늘지 않는가는 다 소화를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아이가 소화를 못하면 학원을 오히려 줄이셔야 돼요. 그리고 고등학생쯤 되면 학원을 안 보내시는 게 가장 이상적인 상황입니다. 제가 아까 그 국어 학원을 보내지 않아도 국어 말씀을 드릴 때도 오히려 권장한다고 말씀드리는 포인트가 바로 그거예요. 정말 중요한 포인트는 아이 스스로가, 그쵸, 소화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자기주도적인 학습 역량을 키워주는 거고, 특히나 국어는 학원 잠깐 보낸다고 근본적으로 달라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질문을 한번 가볼게요. 초등, 중등, 고등으로 가면서 국어 공부의 방향성을 어떻게 잡느냐. 초등은 문해력입니다.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문해력이에요. 국어 문해력을 키워주시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 자, 그리고 5, 6학년은 문제 적응 능력, 즉 다시 말하면 중등을 대비를 해야 되는 거죠. 중고등은 내신이에요. 그래서 중등은 내신 중심의 국어 학습을 하셔야 되는데, 이 내신의 의미는 고등부 내신을 얘기하는 겁니다. 고등학교의 내신은 대입에 직결되고, 그 준비는 고등학교 올라가서 하는 게 아닙니다. 중학교 때, 중학교 3학년이 그래서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수능 국어가 최상위권을 가르는 게 바로 국어입니다. 그래서 그 방향대로 초등은 문해력, 중등은 이제 내신, 고등은 이제 내신 플러스 수능 방향으로 학습을 해야 된다. 자, 사전 질문 네 번째입니다. 아이가 요즘 해리포터와 같은 소설책에 빠졌다고 고민을 주셨어요. 지식을 전달해 주는 책이 아닌, 다시 말하면 비문학이 아닌 소설책도 문해력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될까요? 당연히 도움이 되죠. 당연히 도움이 됩니다. 다만 초등 4, 5학년은 비문학을 읽기 시작을 해줘야 된다. 사실 소설 잘 읽는 아이들 비문학도 잘 읽습니다. 흥미가 없을 뿐이죠. 자, 그런 측면에 있어서 역사책부터 이렇게 연결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사전 질문. 어휘력을 키우기 위해서 한자 급수를 따는 경우가 많다고 들었어요. 정말로 한자 어휘력을 키우는데 도움이 되나요? 당연히 도움이 되죠. 많은 한국말 어휘가 한자어로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자, 근데 문제가 뭐냐? 어렵죠. 자, 어렵습니다. 하는 건 도움이 되지만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아이들은 그걸 잘 받아들이고 잘 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런 건 되게 축복이지만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거는 우리 아이들이 한자어 공부를 좋다고 다 들이밀면 오히려 책을 읽거나 국어를 싫어하게 될 수도 있다는 이 포인트가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처음부터 너무 확 들어가지 마시고, 급수부터 뛰어든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아이가 이미 알고 있는 우리말 단어, 또 쉬운 한자어가 쓰여있는 단어를 하루에 하나씩만 음부터 알려주면서 이렇게 시작을 해주면서, 그러면 이제 아이들이 거기에 대해서 조금 적응을 하고 난다면 조금 수월해지겠죠. 네이버 사전에 그림으로 배우는 한자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네이버 사전 들어가시면 그림으로 배우는 한자, 여기에 기초 한자가 있고요. 자, 기초, 중학용, 고등용이 있어요. 자, 여기서 기초 보면 되게 재밌게 설명이 되어 있거든요. 네이버 사전에 그림으로 배우는 한자도 한번 활용을 해 보시는 걸 추천을 드려 보겠습니다. 자, 아까 질문 주신 것들 중에서 제가 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고학년인데 갈수록 책을 싫어하고 유튜브만 보는 아이 어떻게 하죠? 라는 질문이 이제 있었어요. 자, 답답하시죠? 아이들이 점점 이렇게 영상에만 익숙해지고 책을 읽지 않기 때문에 문제인데, 저는 유튜브도 아이가 분명히 특정 주제를 좀 보는 게 있을 거예요. 유튜브를 통해서 보는 어떤 주제와 관련된 책을 연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아이가, 아이마다 다 관심사들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책을 읽게끔 하는 게 가장 좋은 방식은 뭐냐면 아이가 좋아하는 주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랑 같이 책을 고르는, 그러니까 아이의 관심사를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 돼요. 자, 아이가 뭘 좋아하는지를 파악을 하셔서 그거랑 관련이 있는 책을 서점과 도서관에 가셔서 같이 아이를 통해, 그러니까 아이가 직접 책을 골라보는 그 과정이면 아이가 책을 싫어할 이유가 없습니다. 정말. 자, 그리고 몇 살부터 한자를 알려주면 좋을까라고 질문 주셨는데, 아이가 한국말 어휘가 됐을 때예요. 그거를 이해하고 쓸 줄 알 때, 그 관련된 어휘나 한자로 간단하게, 이거는 무슨 한자야 정도로 인식만 시켜주시는 것부터가 출발점이다. 자, 저학년은 문제집 비중보다는 독서 비중이 훨씬 커야 되겠죠. 네, 저학년들한테 문제집을 너무 많이 비중을 줘버리면 흥미를 잃습니다. 그러니까 저학년 아이들은 책을 좀 많이 비중을 늘려주시는 게 좋습니다. 일주일에 몇 권 정도 정해져 있지 않죠. 아이마다 이 책의 두께가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충분히 아이가 좋아할 만큼 정도만, 이거는 뭐 어떤 아이는 일주일에 한 권 읽기도 힘들지만 뭐 매일 한 권씩 읽는 아이들도 있으니까요. 독후 활동 꼭 해야 될까요? 라고 주셨는데 해야죠. 자,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명심하세요. 쉬워요. 질문부터. 무슨 스토리야? 엄마 너무 궁금해. 그럼 아이가 내가 알려줄게, 이런 방식으로 진행하시는 것부터가 바로 독후 활동이다. 자, 초이 독해 문제집 아니에요. 초이는 독해 문제집이 아니라, 네, 책을 좀 더 많이 읽히시고 책을 확대해 나가세요. 문학은 싫어하고 비문학만 읽는 아이는 문학에 어떻게 흥미를 가질 수가 있을까요? 비문학은 기본적으로 정보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아이가 아무래도 본인이 좋아하던 영역과 정보를 흡수하는 거다. 인포메이션을 중요시한다라고 한다 그러면 그거 관련돼서 역사적 스토리를 풀어나가는 그런 책으로 한번 연결해 보시는 거 추천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아이의 흥미와 관심을 한번 들여다 보시는 거 추천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주제 찾기 연습은 6살 아이도 할 수 있을까요? 6살 아이가 보거나 듣는 그런 컨텍스트는 어렵지 않잖아요. 그러면 대부분 스토리예요. 그러면 그 스토리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거죠. 그게 바로 독후 활동입니다. 거창하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간단한 스토리라도 팩트를 물어보거나, 그러니까 그 강아지의 이름이 무엇이었을까부터, 누구는 왜 어딜 갔을까, 왜 지각을 했을까, 이런 질문 하나가 그 수준의 그 나이에 아이들이 있는 그런 컨텍스트의 수준에는 맞는 질문이에요. 그게 바로 독후 활동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게 바로 주제 파악을 하는 연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읽는, 듣는 그 텍스트의 수준에 맞춘 가벼운 질문, 여기서부터 출발을 하시면 된다. 독과 국어 문제집이 먼저일까요? 독해 문제집이 먼저일까요? 당연히 독서가 문제입니다. 독과 국어는 이제 고학년 때는 봐요.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책도 추천을 드린 게 5, 6학년 정도 되고 이제 중학교를 대비하는 시작점이죠. 근데 그 전은 사실은 굳이 일찍 시작할 필요는 전혀 없어요. 그 전엔 일반적인 독서가 훨씬 더 중시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문제집부터 들이밀면 아이가 흥미를 잃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결국 가긴 가야 되지만 그 중간에 아이가 그 과목을 최소한 싫어하지 않게끔, 그리고 그 과목 학습에 습관이 들 수 있게끔 잘 징검다리를 좀 섬세하게 놔주시는 게 우리 학부모님들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다. 우리 학부모님들은 티칭이 아닌 코칭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 성장을 이뤄주셔야 됩니다. 오늘 여기까지 진행을 해드리고요. 저는 또 여러 가지 좋은 유익한 내용으로 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